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올겨울은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요. 새벽에 눈이 와서 촬영을 하는데 막상 제 채널에 이걸 넣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는데 넣어봤습니다. 어우, 차가워. 와, 눈 예쁘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컬러풀 아이게임 RTX 3080 울트라 OC 그래픽카드입니다. 리뷰 목적을 위해 웨이코스로부터 대여를 받은 제품이고요. 사실상 끝판왕격 그래픽카드죠. 끝판왕은 RTX 3090이 있잖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초기 가격이 200만원이고 지금은 품절이거나 더 비싸거나 할 텐데 RTX 3090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등급은 아니에요. 무조건 최고급 플래그십 장비를 써야 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거나 GPU 연산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시거나 지갑도 두툼하니 그래픽카드 좋은 거 사도 전혀 무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완본체 250만원짜리도 하이엔드 컴퓨터라고 불리는데 그래픽카드로만 250만원을 쓴다는 건 제 기준에선 일반인의 범주를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컬러풀 아이게임 RTX 3080으로 돌아와서 그래픽카드의 생김새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컬러풀 RTX 3070과 똑같습니다. 팬이 3개가 있고 히트파이프, 히트싱크, 벽돌 수준입니다. 부피는 커졌습니다만 그만큼 발열을 낮추는데 한몫 제대로 하고 있죠. 컬러풀 RTX 3070 디자인이 궁금하다면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아무튼 디자인은 똑같지만 히트파이프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고 높아진 숫자만큼 전력도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보드 전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외관에서 차이점은 없더라고요. 포트가 쓰는 HDMI 하나, DP 3개가 있어서 총 4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옆에 오버클럭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죠. 길이가 315.5mm라서 내부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용을 못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사이즈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하고요. 무게는 약 1.4kg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확실히 묵직합니다. 하지만 묵직한 만큼 발열 해소엔 당연히 좋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요. 성능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공식 스펙 시트를 잠깐 확인하면 쿠다 코어 개수 그리고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전작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벤치마크 테스트는 뭐다? 3D 마크다. RTX 3080 사용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점수들을 볼 수 있거든요. 4K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그래픽카드라서 확실히 성능 부분에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갑 두꺼우면 구매하세요.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다면 40프레임 후반대를 보여주며 DLSS 2.0의 성능도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실제 게임에서 이 정도까지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3D마크 테스트 시에 이 정도 수준이며 테스트 결과는 매우 좋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까요? 옵션은 QHD 4K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했고요. 그래픽 옵션은 모두 최고로 설정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 QHD는 물론 4K에서도 풀옵션 플레이 전혀 문제없죠. 끊김도 없습니다. 그냥 잘 돼요. 레싱 역시도 워낙 프레임을 잘 뽑아주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물론 실제 게임 플레이에선 조금 낮게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QHD, 4K 환경 모두 프레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GeForce RTX 3080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쉐어툼은 높은 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GeForce RTX 3080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K 해상도에서도 100프레임이 나오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위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론 씬마다 프레임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정도로 뽑아주는데 버벅거려서 못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풀업으로 쌩쌩 돌릴 수 있는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싸평은 어떨까요? 레이트레이싱 설정을 높이고 DLSS를 자동으로 두면 확실히 낮은 프레임으로 유지가 됩니다. 레이트레이싱이 프레임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이트레이싱 보통 DLSS 고성능으로 둔다면 프레임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싸평의 경우는 무조건 풀업을 선택하기보단 쾌적하게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낫겠죠. 클럭은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1850에서 1950MHz 사이로 측정이 되며 QHD 이상이라면 로드율을 최대한 끌어쓰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온도의 경우는 3D마크 테스트 시엔 최고 64도, 게임 플레이 시에도 최고 64도를 보여주면서 발열을 해소하는 능력은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은 1500rpm 전후로 돌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 그래픽카드 팬 소음보다 이 순앵클로 소리가 더 심합니다. 이 정도면 소음으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테고요. 포트 옆에 오버클럭 버튼이 있었잖아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오버클럭이 되는데요. 3D 마크에서 그래픽 스코어, 컴바인 스코어가 살짝 상승했습니다. 종합 점수 기준 약 1.24%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상승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눌러보니 효과는 있었네요. 자, 이렇게 컬러풀 아이게임 RTX 3080 울트라 OC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그래픽카드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코스 측으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아 촬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99만 9천원에 판매가 되었던 그래픽카드였거든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가격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꽤나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컬러풀 측도 어우 대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컬러풀 아이게임 RTX 3080 울트라 OC 그래픽카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 포기했습니다. 예, 안 살라고요.